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사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주 시간 제목, 세계적 축구 스타 손흥민 축구선수죠. 대박 인생. 유럽의 토트넘이 유럽에서 알아주는 선수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 월드컵 팀 지금 예선에서 지금 뛰고 있죠. 이제 우리 이번에도 뭐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아, 제가 손흥민 그 우리 축구 선수는 제가 작년에 아마 올렸어요. 작년에 방송을 했는데 이 구름도사 채널로 들어와서 구독자 분께서 손흥민 우리 세계 스타를 좀 사주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꼭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벌써 해드려야 되는데 뭐 진짜 노란 딱지하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는 뭐, 그 원정 경기에서, 아주 뭐 3-0으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활약이 크죠. 그래서 손흥민 씨의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제가, 작년에, 그 우리 손흥민 사주 풀이를 했지만, 이 손흥민 사주 풀이가 앞으로 탄탄대로 갈 것이다 했지만, 금년, 내년은 아주 좋아요. 금년은 그래도 제일 안 좋은 우리 금년이었어요. 손흥민 씨가. 자, 사주를 이렇게 보면, 자, 손흥민 씨가 일단은 시가 없이도, 자, 손흥민 선수는, 이게 년, 월, 일, 시가 없어요, 지금. 시는 잘 몰라. 시가 몰라도, 년, 월, 일에 하면 이제 사주 구성이 어느 정도 여기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떤 사주는 시를 봐야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시를 안 봐도 나올 수 있다고. 그게 뭐냐? 자, 손흥민 선수가 을목일주야. 화초가 여름에 6월달에 태어났으니까, 이 을목이 나한테. 이 토, 여름에, 6월, 음력 6월이야. 음력 6월이니까, 삼복도에 태어난 거야, 토. 그리고 금, 여기 금, 수, 화열, 화. 야, 여름에, 태어났으니 을목이 얼마나, 그냥 화초가, 그냥 꽃이 만발할 때 태어났잖아요. 근데 거기 기똥차 여기 임수가 이 수가 딱 있잖아요. 이 수가 이 수 없으면 다 도로 묵였어요. 그 수가 있어서 이게 정인이 만목을 하고 또 정인이 만목을 해서 비견을 만들어서 지지대를 했고 했는데 대운 자체가 금수운으로 아주 기가 막혀서 금수운으로 이거 용신은 금수 써야 돼요. 해자축 금수로 금수로 써야 돼. 그런데 금수를 쓰더라도 지금 작년에 29살에 와가지고 유대운, 금대운에 들어간 데다가 사유축 신, 올해 2021년이니까 2021년 신축년. 이 신축년에는 여름에라도 날씨 와서 칼이 와서 이 꽃을 잘라내고 밑에 축미충에서 월지를 때리고 사유축 금금을 해서 올해 2021년은 손흥민 씨가 엄청 좀 힘들어야 되는 한 해. 정신적 번뇌와 불안, 그리고 뭐, 경기라든가 이런 거가 또 억지로 풀려가야 되고, 그리고 구단과의 마찰, 뭐, 여러 가지가 올해는 따랐어야 돼요. 근데 내년 22년을 가면, 내년에 2022년. 22년이면 이민년이야. 아주 좋죠, 이민년. 자, 이게 임수가 용신인데, 임수가 지금 정임 한목 해갖고 용수 노릇을 다 못한 건데, 임수가 딱 들어온다, 이민년. 아, 끝내주게. 이민년 들어오면 수생모. 정인수와 수생모를 하잖아요. 정인수와 수생모를 하면서 인목이 이게 목이야. 이게 등락계갑을 할 수 있어요. 겁재가 돼가지고 등락계갑을 하니까 겁재라는 것이 나한테는 큰 힘과 내 세력과 나를 완전히 그 도와주는 엄청난 길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년 이민년이 되면서 대운 자체는 뭐 어디로 들어와요? 30 경술 대운이 들어와. 이 경술에 정관운이 들어오잖아. 이 초년에 정관이 있고 정관에 을경합금을 하면서 이민년에 와서 임수가 금생수를 하게 되니까 이 을목 화초가 내년에는 나의 꽃을 완전히 확 피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다가 경금이 들어와 가지고 관이 합을 하니까 명예 또한 이른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022년 이민년에는 완전히 대박이 나는 대박 인생으로 갈 수 있어요. 대박. 대박이나. 뭐, 완전히 진짜 내년에 크게 대박이 나서,
다른 구단 같은 데서 아주 뭐 제안이 들어오면 엄청난 돈으로 계약이 되고, 내년에는 그 경금이 또 들어와서 합이 되고 하니까, 대운 자체가 됐으니까 임수가 들어오고, 아주 그 승승장구,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마음껏 발휘를 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 수 있는 그런 운에 도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는 이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근데 이 물 자체가 이 신종의 무임경, 이 신금 속의 무임경이라고 임수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땅 속에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파서, 땅을 파야 돼. 관정을 뚫어서 나와야 되는데, 우에 있는 이 물이 용신인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옆에 정화가 합을 해서 정의합 목으로 바꿔줬어. 목으로 바꿔줬으니까, 물은 물이지만 목이 됐으니까, 나한테 완벽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같으면 조상님 자리고 하니까, 조상의, 나의 그 우에 손대, 조상 뭐 이런, 아주 이런 데서 큰 그 기운, 뭐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기운, 영적인 기운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 이런 게임이라는 것은 실력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운이 많이 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도 많이 따라야 되는 게 이게 스포츠 경기인데, 그런 운을 또 타고나게끔,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 화초가 팍 도와서 삼복도 위에 다 넘어가는데, 임수가 들어온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 자체에 임수가 있지만, 내년에는 이민년이라 해갖고 그 임수, 대단한 임수가 들어오죠. 근데 이 시가 지금 무토일주, 인식 어떻게 하면 아주 참 좋아요. 무토일주는 편제가 왜, 쟁자, 무인식, 김효씨, 뭐 하면 되는데, 김효씨는 처국이 안 좋아지고, 무인씨가 되면 돈도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씨는 정확하지 않아도 인씨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줘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명예를 본다면 지인데, 금은 너무 많아서 지인씨 건지 몰라고 차라리 수가 좀 들어있고, 아니면 을목에도 하늘 태양이 떠 있으니까 자시, 아니면 술시, 뭐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떠 있으니까, 이 사주가 완벽한 그렇게 최고 좋은 사주를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여집니다. 을경화 반생에 병자시니까 갑시다. 술시는 병술시가 되거나, 술시가 되면 병술시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하늘에 태양이 딱 이글이글 떠 있어야 이게 좋은 사주가 되고, 임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대운 자체가 북방 수운으로 가니까, 이 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언제 70살까지는 끝내주게 한다. 70살까지면 뭐 내가 운동선수로 할 건 다 했잖아. 다. 운동선수로 할 거는. 자, 우리 그 세계적 축구사 손흥민 선수 이제 대박 인생이 열렸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승승장구, 진짜 최고의 화룡점정을 위해서 날아가는 그런 손흥민 선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을 크게 이름을 아주 크게 이름을 날리고, 대한민국 위상을 아주 높이 올리고, 또 손흥민 개인한테는 부귀영화를 크게 아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잘 들이해도 되셨습니까? 제목, 세계적 축구스타 손흥민 대박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